2020년 11월 16일 시클라멘 하분입니다. 10월 4일만 해도 잎이 두 개만 나와 있었는데요. 11월 16일 7장의 잎이 났습니다. 그 밑에 더 많은 시클라멘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꽃봉오리가 보입니다. 집에서 3년째 키우고 있는 시클라멘 화분은 꽃집의 시클라멘 화분보다 꽃이 늦게 피나 봅니다. 잎 밑으로 작은 꽃봉오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얀 꽃봉오리가 예뻐서 계속 만지게 됩니다. 12월에는 풍성한 잎과 꽃봉오리를 선보여 줍니다. 2021년 1월 12일입니다. 꽃잎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꽃잎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가서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년생 식물인 시클라멘을 키우면서 겨울에 꽃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